잠시만요. 지연이 지난 시간에 뭐 되게 당당하게 숙제 안 했어요. 뭐 이러고요. 오늘도 뭐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못 했다고 하네요. 뭐 시간이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요새 바쁜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번 써볼까요? HERSELF. 이거 나중에 뭐 자기 자신을 다시 일컫는 뭐 대명사라고 해서 재기 대명사라면서 중학교 때 배울 건데요. 뭐 어쨌든 자 얘의 주격 형태는 뭐예요? HERSELF의 주격 형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다 만들 때이 자리에 들어갈 때 형태는 뭐예요? 뭐라고요? Her.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선생님이 묻고 있는 거지? 무슨 뜻을 가지고 문법적인 용어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무슨 뜻을 가진 말을 단어를 선생님이 물어본 거죠? 주격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한글로는. 그녀는 허가 그녀가 그녀는 이런 뜻을 갖고 있을 리가 없죠. She. Okay. 소유격 형태는 뭐예요? She. 선생님이 우리 무슨 뜻까진 말 물어봤어요. 소유격이 그녀가 그녀는이면 소유격하고 주격하고 뜻이 똑같아요? 소유격은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이 뭐예요 지금? 소유격이? 뭐뭐가 뭐뭐는 아 소유격이 어? 뭔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의 의미 아니야? 네. 어? 이런 뜻 가진 말 아니에요? 어? 이런 뜻 가진 게 소유격 아니야? 그게 쉬죠? 아니요. 그러면요. 허리. 목적격은 뭐예요? 무슨 뜻을 가진 말 묻고 있어요? 무슨 뜻을 가진 말 묻고 있어요? 그녀 자신. 아니, 이거 말이야. 무슨 뜻을 가진 말 묻고 있어요? 돼요. I like her. 여기에 herself가 아니고 여기에 myself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는 뭐예요? I 여기는 me 여기 미야? 미북이야? 나의 책이? 아니요. 마이. 어? 나의란 뜻을 가진 말, 이게 소유격 아니야? 네. 그럼 여기는 뭐야?
me. 여기 yourself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는 you. 여기는 your. 여기는 you. 여기에 himself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는 he. 여기는 him. 그의 his. 그를 him. 자, 이거를 알고 중학교 올라가야 됩니다. 네. 아직 모르네요. 다음번에 또 물어볼게요. 네. 그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 못할까요? 이거 관련된 학습 자료를 하겠습니다. 조만간 몇 문장이냐 하면은 한 3, 40 문장 좀 될 거야. 3, 40 문장 외우기 둘 다 해야 되겠어 보니까. 자, 지금 뭐 바로 생각난 김에 하죠. 여러분들이 인칭대명사의 격을 잘 모르니까 바로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수업에서 리포트 들어가서 니 수심 시험지 여기 있어. 레벨에 있나? 보자. 누르지. 에프콘에서 뭐야? 자, 너희들 이제 앱에 보면 중등 예비반이라는 것도 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선생님 숙제를 하나 내야 되겠는데. 자, 둘 다 들어요. 여기 절 밑에 보면 UP영어 인칭대명사 익히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그들은 우리를 좋아한다. 재우는 뭘 것 같아? 재우는 뭘 것 같아? 선생님이 숙제 내고 점검하는 게 아니니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Get like me. Get like me 것 같다. 또 같은데. 뭐라고요? They like me 일 것 같아. They like me 일 것 같다. They like us. They는 무슨 격? 또 데이는 무슨 격? 주격? 당연히 주격이죠. 누가 다자리 있으니까. 어스는 무슨 격? 재우? 목적격? 또? 목적격?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좀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숙제로서 또 이러면 니들도 까먹고 나도 까먹을 테니까 컨트롤 C 그 다음에 카톡 나와라. 이지현 구독. 한재우.
숙제해야 될 거 링크로 보내놨습니다. 네. 카드. 제기대명사 허셀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인스페이스 스페이스쉽 무슨 시죠? 이름시 요 표현 속에 이름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뭐죠? 인스페이스시 나 물어서 왔어요. 답 좀 들읍시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 In a spaceship.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예, 그러니까 이는 무슨 시예요? 어쩌비시. 어쩌비시 전치사죠. 계속해서. 그렇게 소리 내가지고 단어 스펠링이 기억이 나고 뭐 듣기 했을 때 그거를 듣기로 들었을 때 맞출 수 있나요? 아니요. 어? 맞든 틀리든 좀 자신감 있고 큰 소리로 소리를 내야지. 너 그래갖고 듣기 시험 중학교 때 이제 수행평가로 치게 되는데 어? 선생님이 누누이 부탁 좀 하는데요. 큰 소리로 소리 내서 말을 해야지 듣기 시험도 점수가 나와요. 맞든 틀리든 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Monster or Ant. 그럼 한번 써볼까요? A S T R O N A U T. 이거 뭐 A S T R O N A U T 뭐 이렇게 스펠링 외웁니까? 오케이. 몇 가지 소리? As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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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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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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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 Ot. Not. Not. AU는 무슨 소리 낸다? All. Okay. 그래서 Astro. Astro. No. No. Not. Not. Astronaut. Astronaut. 무슨 시예요? 이름 씨. 이름 씨. 셀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셀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우주 비행사입니다 라는 표현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는 우주 비행사입니다. He is astronaut. 어디가 틀렸을까요? He is an astronaut. 여보세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시험들 좀 치시죠. 어? 뭐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어? 오케이. 그래서 그는 우주 비행사입니다. 라는 표현은 잘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다? He's an astronaut. 이라고 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연이는 뭐 이 정도 하면은 단어는 된 것 같고요. 아니다. 니들 내일 둘 다 같이 앉아가지고 단어 뭐야 단어 품 무슨 신지 물어봐도 잘 모르는 거 이런 것들 좀 내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단어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랑 이어서 읽기 연습도 할 거니까 읽기 연습도 연습해 오세요. 고맙습니다.